전국적으로 438개 봉사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철도사회봉사단. 한국철도 임직원으로 구성된 한국철도사회봉사단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힘들었던 2020년, 한국철도는 헌혈 인구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헌혈 부족 현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체 헌혈의 날을 분기별로 시행해 혈액 수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동대구역에서 코로나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생명나눔 단체 헌혈을 시행했고요. 4월에는 대한적십자사와 사회적 약자 배려 및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헌혈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8월에는 본사와 전국 지역본부는 물론 계열사까지 동참하는 전사적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고요. 11월에는 레일데이를 맞아 한국철도 본사를 비롯해 전국 8개 지역본부와 5개 계열사 500여 명이 참여하며 4분기 생명나눔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철도는 365일 연중 캠페인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사적인 나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고유의 설명자를 앞두고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어르신에게 설맞이 떡국과 생필품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국가적 재난 때마다 한국철도의 사회적 역할은 이어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대구 지역의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해 2억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가 드셌던 지난 4월 대구, 대전 등 노인복지관과 연계해 취약계층에게 도시락과 식품키트, 방역물품을 기부했습니다. 7월에는 코로나19로 실내 생활이 길어진 독거노인 350가구에 선풍기를 기증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도 했죠. 대전 지역 7개 공공기관과 함께 6월과 7월 두 달에 걸쳐 2020 퍼블리코 대전 착한 기부 챌린지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9월에는 대전시 중구 문창시장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추석맞이 물품 세트 키트를 제작해 200가구에 전달하기도 했고요. 11월에는 해외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로 어린이 물품을 구매해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철도는 2007년부터 재능기부 형식의 네일하우스라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철도 연변에 대한 배려는 한국철도가 가져야 할 의무라고 판단해 시작된 활동인데요. 한국철도는 지난 6월과 12월 철도 연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 보일러 교체, 등기구 교환 등 새 집과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고쳐졌습니다. 경험과 재능을 투입한 사회공헌 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21년도 사회공헌 사업은 철도의 본업과 연계하여 우리 사회의 한국철도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더욱더 섬세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철도 산업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튼튼한 가치사슬이 지닌 잠재력과 가능성을 활용하여 판에 박힌 사회공헌의 틀을 넘어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 행동을 장려하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